hi, Kane. Hi, Kane. Come in, come in. In menu. Bye. Wow. 감동. 지금 마셔야 돼. 지금 마셔야 돼. 지금 마셔야 돼. 오케이, 각자 원하는 메뉴. 나는 먹태. 너는? 너무 자연스러워. 나는 먹태. 너는? 아이스 황도. 그놈의 아이스 황도. 슬퍼하지마 노노노 혼자가 아니야 나나 언제나 나나 내게 항상 빛이 되어준 그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예. 가사 모르시는데. 핑크 넥타이.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에이핑크를 오신다고 저희가 또 핑크로 또 이렇게 맞춰봤어요. 와, 감사합니다. 뒤에서 부장님이랑 같이 계속 하나, 둘, 혼자, 노, 노. 알고 있었다고? 찔러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원래 이렇게 고급스럽게 약간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오마카세 느낌으로 해주셨는데 네네. 저희는 왜 오늘 주점인지. 아, 오늘은 또 혹시 여러... 제작 제작비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게 더 좋아요. 맞아요. 그쵸? 더 편해요. 더 마음이 편해요. 좀 어색해 하시다 시동이 뒤에 걸리세요. 아, 그러면 일단 아빠 다리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아, 그럼 튜닝을 입고 올까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격식 차리고 왔다 우리. 아, 그, 여기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아~ 자주 이렇게 술자리도 하고 그러세요? 아니요. 진짜 유일하게 콘서트 끝나고 뒤풀이 때 또 안 마셔요. 그래도 짠 정도는. 근데 짠을 콜라로 해요. 근데 이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대표 수당이. 네. 오늘 제가 이것도 준비를 해왔거든요. 아, 이거. 아, 상쾌하게 한잔 네. 하고 시작할까요? 멤버들이 잘 못 마시니까 이걸 항상 챙겨왔어요. 아, 좋은 광고 모델이다. 아, 예. 네. 아, 멤버들의 간 건강을 좀 신경 써주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짠 한 번 할까요? 뭐, 벌써 드셨어요, 남준. 저 성격이 급해요. 아유. 상쾌. 네, 상쾌한. 사랑해요, 상쾌한. 텐션은 어때요? 지금 좀 경직돼 있나요? 아니면 아유, 지금 좀 괜찮나요? 너무 핑크핑크한데요? 아, 너무 과해요. 너무 좋은데. 술 들어가면 또 올라가실 테니까. 아, 울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술 마시면 텐션이 떨어져요. 진지해져요. 네. 울 수도 있고 울고 여기 또 울 거고. 여기 아이 있나요? 아이? 아이? 어? 아이? 아이 아이? 아 이게 세 명이나 있어요? 여기 네. 이이시고? 네. 이. 맞아요. 남준님은 딱 봐도 이예요. 아, 저 진짜 이 같아요? 네. 저 아이 같은데? 보통 아이들은 물어보면은 아네 이렇게 하는데 저 이예요? 어디 봐서요? 약간 이게 벌써. 아, 저 프로라서 카메라 돌아가면 좀 이렇게 E가 돼요. 아, 그래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세요? 맞춰보세요. ENFP. 그 ESTJ예요. ESTJ가 보통 회사에서 가장 일 잘하는 완전 분들이. 소득도 높은 유형. 혹시 MBTI 회사 다녀? 저 너무 좋아해서 MBTI를. 인사를 안 했네요. 아, 어? 저희 아. 우리 또 우리 진상 여러분들에게 어느 카메라 보면 되나요? 진상 여러분. 네네. 진짜 상상인 우리 팬 구독자 아. 여러분께서. 아. 예.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남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상 여러분 오늘 진상 부려볼게요. 예헤이. 네, 진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진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리더 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진상 여러분 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상 여러분들 에이핑크 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에이핑크의 이제 막내 매니저 우종 기자 애널리스트 이종 부장입니다. 계산을 담당하는 이영주입니다. 물주. 피부가 진짜 좋으시네요. 아니요. 네. 아, 네. 제 느낌에 토크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툭툭툭 잘 되네요. 그럼요, 그럼요. 오늘 제가 쏘겠습니다. 안주 마음껏 고르세요. 찐디요? 네. 자, 여기 그래도... 있는 거 다 주세요. 네. 저희 안 그래도 1번부터 54번까지. 아니, 근데 이거 한 달 동안 드실 거 아니죠?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죠. 오늘 한 번에 드실 거죠? 네.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술 어떻게 드세요? 일단 첫 잔이니까. 아, 소맥으로 먹겠습니다. 소맥 제가 타드릴까요? 진짜요? 남주가 네, 잘 타요. 잘 타요? 제가 못 마시니까 네네. 심심하니까 이렇게 만들게 되죠. 이거 멋있게 딸 수 있으신 분? 아, 잠만요. 아이구야. 뭐 고장 났어요? 아, 됐다.
감독님 깜짝 놀랐어. 근데 미동도 없으셨어. 아차! 술자리 되게 오랜만이시겠네요. 저희 콘서트 하고 나서 진짜 네. 오랜만인 거.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한번 먹었다. 아. 양이 좀 다른데요? 아까 뭐 대학교 때 뭐 자기는 이거 따르기만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건 제 거. 아. 네, 술 못 마셔서. 아. 다 계획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보셔야 돼. 얼음을 이렇게 해요. 우와 우와. 그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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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가져가세요. 야. 지금 마셔야 돼. 지금 마셔야 돼. 지금 마셔야 돼. 지금 마셔야 돼. 지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마신다. 맛있다. 어우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게 진짜 오 좀 다른데? 그쵸 맛있죠. 이 짜게치는 못 참는다면서요. 그쵸 먹어야죠 지금. 얼른 오늘 한 젓갈 하세요. 근데 너무 지금 저희 처음인데 되게 되게 따뜻하네요. 저희. 드시면서 네네네. 네, 일단 한 젓갈 드시면 네네, 제가 네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이야. 야 왔다 왔다. 라이크. 우와 우와. 어. 짜게치 미쳤어. 짜게치 진짜 대박이야. 근데 폭력적인 맛이다. 아 오케이 오케이. MSG 폭탄. 네. 아주 그냥 그 치즈에다가 저게 사실 여기 찔잠이 또 네. 먹으면서 편안하게 하는데 그죠? 일은 저만 하면 돼요. 편안하게 아. 드시면서 제가 이게 바로 이렇게 메뉴판을 준비해 왔는데 아. 예, 첫 번째 메뉴가 바로 에이핑크 13년산. 에이핑크가 지금 벌써 데뷔 13년도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많은 일들이 같이 있었을 거고. 아, 그렇죠. 연습생 시절까지 합친 몇 년이에요? 한 15년?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저는 사실 저 멤버들이랑 안 지는 오래됐는데 팀으로 한 지는 한 5년 6년밖에 안 돼서 약간 경외감이 드네요 살짝.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세요? 저 개인 시간에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 저를 안 만나요 저희. 아 일 얘기하게 아, 돼서? 그러시구나. 하영아 공감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하영아 우리 질려? 아, 근데 나도 그랬었는데. 이게 싫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맨날 있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다 알죠. 그러니까 가족 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가족 같은 맞아요. 거. 맞아요. 네. 돌고 돌아서 결국 좀 오랜 시간이 더 흐르니까 네. 오히려 제일 잘 맞는 사람이 멤버들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살아온 환경이 같으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그러니까 너무 내 편이라는 걸 너무 아니까 뭘 해도 진짜 그냥 이 사람들을 찾게 돼요. 고향 친구를 만나도 약간 불편해지더라고요. 멤버들은 내 모든 것도 개인적인 것도 알고 있고 금전적인 것도 알고 있어. 심지어 다 엮여 있어. 맞아. 고향 친구한테 사과 메시지 한번. 야 미안하다. 야. 어제 너랑 같이 냉면 한 그릇 먹었는데 옛날처럼 딥한 대화는 못하겠더라. 어쨌든 뭐 청약된 거 축하해. 아 잠깐만. 그래서 보기 싫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말들 있잖아요. 약간 아이돌들 뭐 마의 7년? 아. 뭐 이런 게 있는데 진짜 팀을 이만큼 오랫동안 유지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마의 7년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힘든 일인데 그걸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에도 마의 구간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마의 구간이라고 하면 아, 게임 얘기 잠깐 네네. 하셨는데 게임할 때도 보면은 쪼랩에서 시작을 하다가 네. 마지막 이제 초고랩까지 가는 구간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잖아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그 컨센서스라고 하거든요. 800달러였어요. 네. 800달러. 저 정말 죄송한데 아. 지금 초반인데 컨센서스 나오니 컨센서스 나오니까 머리가 갑자기 아파졌거든요. 와 근데 진짜 어렵다. 짧게 해주세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테슬라를 이제 가장 낮게 네.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그 가격 선이 네. 한 150달러였고 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했던 애널리스트는 한 1200달러를 제시했고 근데 그거의 평균이 800달러였어요. 네. 그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컨센서스에 근접하면은 주가는 저항, 마의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 아 근데 너무 좋은 시간이네요. 왜냐면 저희 주변에는 돈 크게 들어서 막 수업 받고 이러거든요. 그래 이거 완전 공짜 수업이네. 자 이쯤 돼서 우정리 확인 한번 갈까요? 나 잠깐만 근데 에이핑크 너무 좋아 지금.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지금 오늘 좀 부담이 됐거든요. 저희가 떠들어질게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떠들어질게요. 그리고 아까 주량 물어보셨죠? 아까 아니 아까 주량 물어보셨죠? 제가 그 얘기 해드릴게요. 우정리 확인 갈게요. 아니 죄송해요. 지금 이 토크 좀 끝내고. 아 호흡 좋다. 아 정말 툭탁이다. 잠깐만 그 샤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저는 한번 술잔을 가지면 되게 길게 호흡을 가는 편이에요. 마시면서 얘기하고
또 조금 그냥 회복되고 어쨌든 병이, 마시는 거잖아. 네, 그 병이 많이 쌓이는 건 시간이 기니까 그 정도 쌓일 수 있는 건데 병으로 몇 병! 이래 버리니까 소주로 샤워하시는 줄 알아요. 부담 같은 이미지가 그러니까 약간 그 이미지가 부담스럽기도 하겠군요. 약간 아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게 어디 가면은 제 주량을 기사에서 보시고 되려 그냥 술을 안 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서워서 시작하면은 시작하면 갈 끝까지 거라? 갈까 봐. 나는 근데 좀 그 정도 마시는데 은지도 그 정도 마시겠지 하고 시작하면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방송에서 말했던 주량이 어느 정도? 6병이요. 저도 지금 6병이라고 지금 알고 이제 솔직히 쫄았거든요. 제가. 아 이거 잘못 걸렸다 오늘 진짜. 보통 여기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이 저희 찍고 이제 피식대학 피식쇼 가시거든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피식쇼 나가고 싶어요. 아 저희. 너무 좋죠 진짜. 진짜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또 민수가 걸그룹 나오면 많이 흥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정리 확인할게요. 맞아요. 아니 진짜 아 고마워 진짜. 하나 둘 셋. 와와 아 진짜 끼고 오셨군요. 하영아. 하영이 뭐 어디 있어요 지금? 아 잠시만요. 사실은요. 하영아. 씻으면서 누구 왔어요. 화장실에. 와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알람에 반지 꼭 챙겨라라고. 아 당근에서 까르띠에 반지를 보신 분 연락 주세요. 아 까르띠에요? 네. 12년 기념으로 하나 맞춘 거라 가지고 저렴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매번 잃어버렸고 매번 찜질방에 가서 녹아버리고 이제는 진짜 비싼 걸 해야 안 잃어버리겠다. 아. 사실 손 벌벌 떨면서 샀죠 저희도. 근데 이제 이거를 하니까 진짜 안 빼더라고. 아 근데 이거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나서 사람들이 짝퉁인 줄 알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재질이 원래 근데 스크래치 많이 나는 재질이에요. 근데 그게 또 약간 또 속된 말로 간지잖아요. 약간 까르띠에? 나 그냥 막 쏘! 내가 근데 이거 하니까 근데 멤버들 생각 맨날 하긴 하더라. 확실히. 맞아. 왜 커플링을 하는지 알긴 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5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 마의 7년의 구간이 지금 다 다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이 떨려요. 지금 우리끼리 다시 한번 체크하고 우리 괜찮지? 약간 7년 계약이 돼 있으신가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계약이 없으셔서 내일 바로 끝내도 끝낼 수가 있는 사이. 술 먹다가 화나가지고 싸워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문서를 좀 작성을 해놨죠. 좀 철저한 어려운. 비즈니스 관계군요. 그게 있어야 또 관계도 높겠지니까. 그냥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다 같이 8천만 원 버는 것보다 나 혼자 8천만 원. 그만하세요. 아 진짜인 줄 알아요. 자, 우리 옆집 꼬마가 이제 촬영 가세요 그러더군. 그 유명한 아저씨 8천만 원 아저씨 만나냐고. 아, 많이 준비했네 형님. 와 사나이네. 아니 하나 물었네 지금. 아니 저 사실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했던 게 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저 멤버들끼리 회사가 같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회사가 달라졌잖아요. 이제 달라졌죠. 이제 이번에 달라졌어요. 이제 달라졌어요. 따로 또 같이 이렇게 맞아요, 그런 맞아요. 형태로 이제 움직이시는구나. 네. 근데 저희가 네 명이 같은 회사고요. 근데 언니는 이제 저희 기존 회사. 아 그렇구나. 기존 회사 분들도 다 저희가 아시는 분들이니까 우리도 오래 있었던 회사여서 데이터도 다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게 아는 형님. 네, 아는 형님의 아는 누나의 아는 회사요. 진짜 유튜브 많이 보시는 거예요. 와 멤버들 이거 몰라요 이 세 명. 저희 둘만 알아요. 진짜 그런 거에 좀. 너 티야 이것도 몰라요? 너 티야? 아, 그건 알아요. 그건 알아요. 이건 알아요. 그건 알아요. 이건 알아요. 너 티야? 어? 내가 너한테 많이 했잖아. 이거 알아? 팩숑 먹자 했잖아. 팩숑 먹자 했잖아? 와 그건 뭐야? 뭘 먹어? 팩숑 먹자 했잖아. 나도 모르겠다. 뭐 다 아세요? 그거 가르쳐주면 안 돼 이런 거. 그거 알아? 너 뭐 돼? 레오제이 선생님. 그거 옛날부터 언니가 하던 얘기 아니에요? 너 뭐 돼? 그럼 데일리 코리안도 몰라요 멤버들? 데일리 코리안? 홈 미셔 다이. 근데 은지야 너 진짜 돼? 와 어떻게 아니 언니 근데 이거는 그거 뭐... 둘이 잘한다. 아 그죠? 둘이서 잘한다. 맞지? 멤버들이 그거 한 거 봤는데 그 랄랄 기싸움 하는 거. 아~ 라이브로. 오 잘한다. 잘한다. 아 너무 잘한다. 홈 미셔 다이. 지금 대화를 좀 나눠도 다 성격이 다 다른데. 네 너무 달라요. 어때요 한 명씩 한번 성격 어떤지 한번. 아 이런 거 진짜 좋아요 언니.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냥 TF로만 본다면은 F. 이제 이따 얘기할게요. F. 나 왜 이따 얘기해? F. FT. 오 맞아요. 뭐죠? 어떻게 아세요? 근데 일단 남준님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웠어요 지금. 아,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뭔가 나한테 사기 안 칠 것 같은 사람. 티나는 사람 그냥. 다.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사기 진짜 잘 쳐요. 진짜요? 사기꾼이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아 그러지 마요. 제 F 지금 F 시작했다 F. 은지님 T죠? 네. 그쵸. 그냥 극 T입니다. 눈에서 T야? 라고 해서 나 T야. T랑 F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야 멤버들 살짝 멤버들의 그런 성향이 맞아. 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티 맞아요? 너 티야? 제가 말 한마디나 이렇게 하고 약간 공감을 좀 안 하면 애들이 다 서운해했었어요. 예를 들면 하영이한테 제가 뭐 물건 줄 때 하나? 이렇게 줬어요. 그때는 사투리 쓸 때였으니까. 주면은 하영이가 언니 화났어요? 약간 이러는 거예요. 하영님 F. 네. 너무 F. 성 붙이는 거에 서운해하고 야 와영 하면 서운해요. 아 친한 느낌 없이 그냥 네. 이렇게 이런 공감하신다 그쵸? 저도 약간 좀 그런 게 그쵸? 있어요. 그쵸? 네. 티 안 내고 집에 가가지고 아 왜냐면 티 내면 너무 속 좁아 보이니까 맞아 맞아 친한 사람한테 저 친한 거 아니지? 다 너무 뭔지 알아 진짜 똑같아 맞아 누구한테 연락했을 때 반응이 좀 시덥지 않거나 하면 위에 올려보지 않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아 그거 아 너무 들킨 표정이다 너무 들킨 표정이다 아 들켰어 사실은 복귀를 하죠 이렇게 맞아 하면서. 맞아 복귀해요 아. 그러니까 틴 이거야 그냥 울고 있을 때 야 너 우는 시간도 아까워 네가 최고야 근데 우는 시간 필요해 제가 준비한 또 다음 찌라시 메뉴가 플러스 마이너스 네. 아, 에이핑크가 차트라면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업센 다운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유지됐기 때문에 지금에 이렇게 또 팀이 유지가 된 건데 일단 제일 고소한 게 정은지 사건 응? 정은지 사건? 이게 한동안 아~ 검색어를 떠 있었다는데 그게 뭐죠? 뭔가 약간 범죄 느낌도 나고 정은지 사건! 막 이렇게 갑자기 너 트위터에 지금 정은지 사건이라고 뜬 거 알아? 이래서 봤는데 정은지 사건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은지가 술 먹는 걸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고 이러더니 무슨 일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사건의 지평선 커버를 했어요 그날 아. 근데 정은지 사건의 지평선 치기가 너무 기니까 정은지 사건만 치면 그 연관이 뜨니까 불러줘 불러줘 헤이 불러줘 헤이 예예 예스 아 이거야? 좋다 느낌이 좋다 박수 한번 주세요 원 투 원, 투, 쓰리, 포!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과거에도 저희 채널에 그 최준의 니공내공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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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그분이세요?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최준이요? 아니 어? 거기에서 그 중고차 딜러 네 나 데이트 했었는데 소개팅 뭐라고? 했었는데? 아 맞아 제가 제 유튜브에서 네. 두 분을 매칭해드렸었어요 나 소개팅 했는데? 맞아 나 잘랐어 지금 그분이잖아요 아니야? 맞아 맞아요 왔잖아요 나 지금 알았어! 아, 굉장히 미인이세요. 아유, 마스크 썼는데? 그런 말 아니고 진짜예요. 어머, 웬일이야. 나 그때 했었는데 기념으로 이거 한번 타드릴게요. 고마워요. 아, 소개팅 했던 기념으로. 잘 지냈죠? 네. 어, 신기하다. 또 옆자리에 앉았네요. 그러네. 어머, 신기하다. 아랫입술 몇 개 물었어, 방금. 반가워요, 네. 미인이시네. 미인이죠? 소고기 좀 내가 사드릴게요. 근데 제 말을 계속 안 들으시고 자기 말만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속된 말로 쿠세라 그러죠. 아, 재테크 마이너스 90%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근데 대박인 거 뭔지 아세요? 뭐야? 제가 존버를 한 5년 했거든요. 네. 몬버? 존중하며 버티는 거. 존중하게 버티는 거. 네네. 근데 왜냐면 다 거의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50 막 이랬었는데 하나가 빨간색이 보였어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렸죠? 아니 아직 올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박수 받아 마땅하지. 한때 비트코인이 진짜 핫했을 때 사실 수익을 100%를 봤어요. 네, 처음 얘기하는데 100%를 봤다가 그걸 못 빼고 많이 떨어져서 약간 정보 매매하신 거예요? 누가 이거 좋아? 아니요. 감이요. 감? 정보 매매입니다. 비트코인 근데 관심은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그때는 근데 주변에 다 할 때였어요. 초롱님은 비트코인 절대 안 하실 것 같아요. 오, 예. 그냥 적금, 은행. 네, 맞아요. 주식도 안 하시죠? 친구가 하나 넣어보라 해가지고 그거 아주 조금 사놓고 아예 안 봐요. 아니면 겁이 좀 많으시거나. 맞아요. 내 돈 없어지면 어떡해? 약간 이런. 맞아요. 저 약간 겁이 좀 많은 편이시죠. 보미님은 혼자 있을 때 겁 없이 그냥 가자. 이거다! 맞아요. 유튜브 맞아요 했었어요. 해주시고. 네. 아, 이 사람 딱 봤는데 아, 이 사람 취미 부자네. 약간. 맞아요. 베이킹도 하고 게임도 하고 축구도 좋아해서. 브이로그 같은 형식으로 찍은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했어서 그 소개팅 했던 거를 비대면 소개팅. 아니 사실 축구 얘기는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 네네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저도 축구 그냥 뭐 어느 정도. 딱. 어느 팀 좋아하세요? 저 예전에는 저 바르셀로나. 저는 이제 여기저기 돌다가 사실 이제 뭐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 아 이번에 가셨구나. 네, 또 이강인 선수랑 또 같은 형이 얼굴이 있다 그래서. 아 맞아, 그거 하셨잖아요. 그거 아니 그거 패러디 하셨잖아요. 패러디도 제가 하고 있다. 안 닮았어. 아니 근데 그 영상 보면 우와 엄청 닮으셨어. 왜냐면 점 이런 것도 닮으셨어. 네네. 좀 있다 여기 이렇게. 좀 있어.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도. 따라해서 손흥만으로 좀 제가 몇 번 했었고. 손흥민 선수는 어디 있어요? 선수는 잘 찾아봐야 돼요. 손흥민 선수 오늘 집에 두고 오신 거. 아니 어딨나 해서. 어딨나.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 아니야 눈 위에 있어 언니. 아니 눈 위에 있으면 눈썹이라는 건데. 아니 근데 코랑 입. 진짜 닮으셨다 이상해 선수님. 어느 팀 좋아하세요? 어느 팀 좋아하세요? 저는 맨유를 좋아합니다. 아 맨유를. 네 맨유를 좋아하고 근데 요즘 시티가 너무 잘해서. 말씀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어떤 선수 제일 좋아하세요? 저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요즘 래시포드도 좋아하고 진짜 있습니다. 진짜 팬이다. 좋아하세요? 모르시노? 모르지. 몰라요? 나 몰라. 모른다. 나 몰라. 나 이강인, 손흥민, 뭐 김민재. 나도. 바이에른 뮌헨. 질문이 나는 아 이게 왜 하영님한테 이걸 왜 드려야 되는 거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은데. 아이고. 손흥민 단짝 해리케인 이적할 것 같은지. 아 해리케인이 이적하면 너무 좋죠. 맨유 오면 너무 좋죠. 스포티비 아니에요 지금. 맨유 팬 계세요? 맨유 팬 있어요? 없네. 지금 아주 벌떡 일어나시네. 맨유가 지금 잘 선수 영입을 잘 못하고 있어요. 한 선수를 되게 비싼 선수를 샀는데 그닥 그렇게 큰 팬들 입장에서는 충족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리케인이 근데 올까요? 근데 지금 케인이 뭐 미넨을 간다는 얘기도 있고 너무 많기 때문에 텐션 완전 떨어졌는데 공식기자가 뜨기 전까지는 모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혹시 모르니까 우리 해리케인 선수한테 영상 편지 네, 좀 해주세요. 하이 케인. 하이 케인. 커밍 인 맨유 빠이.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그거를 너무 좋다. 할 수 없지만 미넨 역대 3위 이적료라고 들었어요. 민재 선수님은 그래서 초롱님 관심 전혀 없으신데 지금 드시고 계세요. 네. 너무 그래서요. 멋있고 리스펙하고 앞으로의 대한민국 축구를 정말 너무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네이마르와 같이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훈련하고 있고 서로 허그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 너무 어린 선수여서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을지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현지 팬들은 네. 약간 젊었을 때 메시 같다고 드리블이. 그러니까요. 너무. 근데 원래 이강인 선수가 많이 보고 배웠던 선수라고 많이 들었어가지고 기대하면서 저도 경기를 볼 예정이에요. 진짜. 그래서 월드컵 보러 갈 때 하영이랑 보면 같이 진짜 봤어요. 재밌어요. 맞아요. 같이 모여서 봤었어요. 네. 이 사람은 맞아. 뭐 어떻고 저쩌고 맞아. 알고 있으니까. 진짜 그 축구할 때 동네 그 호프집에 있는 아저씨랑도 막힘없이 대화할 수 있는. 너무 진짜. 그래서 저는 그 같은 대화를 되는 분들이랑 대화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얘 때문에 제가 그냥 월드컵도 아닌 축구 경기를 보게 되더라고. 막 같이 봤어요. 왜? A매치 때. 그거. 몰라. 뭔지 뭘 봤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같이 봤어요. 이겼나요, 졌나요? 그것도 기억나나요? 그때 졌나? 무승부였나? 그랬던 거. 무승부였습니다. 네. 예. 카메라 끄시는 거예요, 지금? 마시면서 배우는 레코드 게임. 조자 오야시. 또 게임 없어요? 레코드 빵빵빵. 레코드 빵빵빵. 이분이 없어 이제. 레코드 빵빵빵. 레코드